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마니에요. 마니님, 오늘 제이와니가 먹게 될 후식은 뭐죠? 자, 오늘은 복숭아빵, 원주 복숭아빵 준비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여러분? 모양 예쁘죠? 세상에, 복숭아빵이라고 하는데, 네. 이 만지면요, 느낌이, 만주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만주 아시죠? 네. 이름은 복숭아빵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복숭아 만주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죠. 가까이에서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네. 복숭아처럼 생겼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구경하세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아이고. 아따, 촉촉하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달달달. 너무 귀여워요. 귀엽죠. 진짜 복숭아처럼.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반을 갈라서 보여드릴게요. 네, 엄청 약간 만지면 촉촉해요. 크기는 한 요 정도 되고요. 크기는 한 요 정도 되고 한번 갈라볼게요. 네. 진짜 만져보고 싶은 비주얼입니다. 어머, 이게 7개 10,000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낱개로도 팔고 상자로도 팔고 또 큰 상자도 팝니다. 7개 10,000원이면 비싼 거 아니에요? 마님 드셔보세요. 네. 근데 안 만지네요. 냄새가 복숭아 냄새가 아니고 이 복숭아 냄새인가? 냄새는요 자두맛 사탕 냄새가 나요. 그쵸. 아 만주 좋아하세요? 만주 그 복숭아 향이 나요. 네. 아 복숭아 향이 아니고 자두맛 사탕. 약간 그런 냄새가 나요, 향기가. 딱 그 향이에요? 예. 복숭아가 자두했네. 맛은 어때요? 맛도 딱 그 맛이에요. 자두맛 사탕. 일단 되게 촉촉해요. 네. 그리고 되게, 상큼상큼. 많이 퍽퍽하지 않습니다. 복숭아 만주인데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두 만주. 텍스처가 어때요? 촉촉해요. 네. 보들보들합니다. 겉모습은 또. 뭐라고? 뭐야?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복숭아 모양은 복숭아인데 맛은 자두 맛이에요. 네. 자두 맛 사탕. 이거 한번 봐봐요. 자, 원주 복숭아 빵. 오륜 쌀과 원주 복숭아를 그대로 담은 달콤하고 촉촉한 디저트를 과자의 성과 강원도 농업기술원 농식품연구소와 함께 만듭니다. 어허. 평창 동계 유치를 기념하여 개량된 품종인 오륜 쌀을 보다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해 강원도 농업기술원 농식품연구소에서 특수 가공 처리된 쌀가루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라고 하네요. 오륜쌀로 만든, 뭐지? 처음 들어봐요. 오륜쌀. 그러게요. 엄청 촉촉해요. 촉촉촉촉. 오륜쌀로 만든. 근데 이거 한 통에 얼마였더라? 한 만원 정도 한 것 같아요. 일곱 개 만원. 큰 건 더 비싸고. 이게 더 비쌌던 것 같아요. 만 원 더 안 비쌌어요? 일반 우리 흔히 아는 그 있잖아, 만주는 진짜 좀 많이 뻑뻑하기도 하고 마냥 달기만 하잖아. 이거는 과일의 향까지 느껴지니까 더 먹을만 하네요. 근데 복숭아 같지 않고 자두 같아요. 근데 저는 일반 밤만주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나도. 네. 저 요거 사 먹을래요. 엄청 촉촉해요. 선물은 아까 통에 담겨져 있는 거 살짝 봤죠. 우리 디피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너무 예쁘죠.
중앙시장에서 샀습니다 이거. 속초 중앙시장에서 이 판매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약간 저렴이 만주도 좋아하는데 이건 더 맛있어 보여요? 맛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잘 만드신 것 같아. 7개 12,000원, 12개 15,000원이래요. 12,000원이잖아, 많이. 네. 그리고 7개짜리는 개별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뜯으면 다 먹어야 돼요. 대신에 12개짜리는 개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건 약간 큰 네모난 박스에 들었고, 네. 7개는 요 동그란 박스에 들어있어요. 그쵸. 큰 박스에도 네, 팔아요.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강원도 그 속초 중앙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있잖아, 내가 나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쁜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거는 엄마 갖다 드려야 되겠다 생각에 네. 초코님도 드렸는데 초코님이 처음에 보시고는 어머 이거 뭐야? 뭐 이러면서 네.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 다음은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좋아하셔가지고 네. 막 자랑한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 주변 이제 지인분들한테 다 사진도 막 뿌리고 그러시더라고. 다행이네요 좋아하셔서. 오빠 생일 때 저거 사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좀 넣어주세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선물용. 근데 좀 많이 네. 퍽퍽하고 많이 못 먹을 것 같잖아. 시중에 판매하는 만주는 난 하나 정도 먹으면 많이 먹었거든요. 그쵸, 한 개만 먹어도 괜찮죠, 그거는. 못 먹겠더라. 근데 나 지금 벌써 이제 두 개째 먹는 거잖아. 반 짜장 빼고. 맛 좋아요. 겉면이 엄청 촉촉해요. 엄청. 여러분들, 어렸을 때 찰흙 놀이 해봤죠? 찰흙 만지는 것 같아요. 약간 시원하고 촉촉한 그 느낌 알아요, 여러분? 그 느낌이에요. 달기는 많이 달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먹는 우리 만주보다는 좀 덜 달아요. 맞습니다. 입안에 좀 달라붙긴 하는데 기존 만주보다는 덜 달라붙어요. 다섯 개 드시면은 이건 다 드시겠네요. 괜찮아. 아 일반 빵집은 뻑뻑해요. 맞아 맞아. 막 이렇게 쓰러지면서 푹푹푹 부서지기도 하잖아. 좀 별로인 친구들은 은기준이나 말씀처럼. 근데 얘네들은 꽁꽁 뭉쳐있어요. 촉촉하면서 꽁꽁 뭉쳐있죠. 제가 설명드린 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제는 이제 지점토나 뭐 클레이 이런 거 만지겠죠. 요즘 네. 얘기들은. 맞아요. 옛날에 우리 때는 진짜 흙으로 만든 찰흙이었거든요. 마니님은 어땠어요? 저희도 썼었죠. 그거. 별 차이, 저랑 별 차이 안 나네요. 만주는 겉에 빵만 먹고 속 앙금을 안 먹는데 뻑뻑해서. 근데 얘는 아니야. 틀려. 진짜 다 먹긴 너무 아깝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선물로 받잖아. 그러면 우리가 흔히 못 보던 비주얼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기만 좋은 거냐? 아니다. 맛도 먹을만하다. 진짜 디저트로 딱인 것 같아요. 달달달큰하니 많이 달지도 않아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씻고 나오셔가지고 갓 수분크림 발랐을 때 약간 그 느낌? 아니면은 씻고 나와서 타월로 닦기 전에 그 느낌? 오늘 좀 수분이 좀 많은 촉촉한 것 같네. 괜찮은 세안제로 세안한 느낌? 생일 선물로는 아니에요 유정님. 그쵸. 막 으스러지는 앙금이 아니에요. 이거 봐 눌러볼게. 그지? 나 이렇게 눌렀는데 이렇게 쑥 들어가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화가자 메인캐로 어찌 저리 예쁠꼬. 저 으스러지는 건 나 저도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붙어있잖아. 짓눌렀는데도 튼튼해요. 쫄깃하다니까. 다행이에요. 막 푸석거리면서 뭉쳐놓은 거 막 그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예. 부드럽게 신기해 아주. 누르면 누른 대로. 요건 진짜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아주. 쌀가루로 해서 그런가? 겉에도
그래서 더 쫄깃한 느낌? 짓눌렀잖아. 우리 유정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이렇게. 우리 유정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민유정. 이렇게, 이봐. 이거 봐요. 이거 봐. 먹으면 하다니까? 왜? 반반주보다 덜 달다고요. 그대로야. 오빠! 왜, 이상아? 오빠 소원이 한번 눌리켜 줄래? 이런 만주 봤습니까? 이런 만주 봤어요. 그리고, 진짜 맛은 자두 맛인데, 신기한 게 복숭아 맛은 아닌 것 같고, 그쵸. 진짜 자두 맛 사탕 알죠, 여러분? 자두 맛 사탕 맛인데, 그렇게 거부감이 안 들어요, 솔직히. 질리지 않고. 네? 질리지 않아요. 순삭. 그쵸, 자두 맛 사탕 맛있죠? 자두맛 사탕 먹으면 왜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막 깨물어 먹고 싶고 안 그래요? 막 입안에서 굴리고 빨리 먹으려고 굴리고 막 돌아가잖아 막 침 나오고. 근데 얘는 씹어서 삼킬 수 있잖아. 맞습니다. 금방 자두맛으로 배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채우려면 한 세 상자 먹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돈이 얼마예요? 한 4만원 돈입니다. 와, 선물용으로 딱 좋겠네요 그냥. 선물로 받으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 외국 같은 데 놀러 갔다 오시면은 선물로 항상 과자 같은 거 사오시잖아요. 그런 느낌. 그런 선물. 그 대만이나 왜 그 네. 동남아 쪽으로 가면 그 유명한 파인애플 그 빵 같은 네. 거 있잖아. 그 친구보다 난 이게 더 맛있어요. 저도요. 이거 봐.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뭐 어떡하다고 해야 되나? 생일 선물로는 아닙니다. 이렇게 됐어. 이게 지금 택배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일단 저희는 가서 샀기 때문에 속초 가실 일 있으시면 한번 구매해 보세요. 이것저것 간식 먹거리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가볍게 사서 그 자리에서 드실 수 있는 간식들도 많고. 다 어디 갔지? 이거 많이 먹어요. 이야. 시즈 안 먹어도 돼요. 아니, 먹어, 맛있어. 이 소리 들리죠, 여러분? 질감. 맛이가 좋아. 근데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이제 없어. 초코님은 다 드셨겠지, 이거? 진짜 없어요. 강원도가 은근 지역 먹거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마지막이야. 맞아. 은기 누나도 그 전통시장 이런 데 가봤잖아. 그쵸? 보면은 약간 그런 먹거리들이 이제 이런 포장해 갈 수 있는 선물할 수 있는 먹거리들은 잘 없어요. 그쵸? 되게 그리고 중앙시장이 파트별로 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이쁜 복숭아빵? 더 이쁘고 멋진 우리 왕자님들이 드시니 맛깔나 보이고 좋네요. 나도 한 개 주세요. 아, 우리 레모님 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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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놀라서 그렇잖아. 저 지금 먹다가 저는 지금 처음 먹는 거예요 음료를. 이제 아메리카노 한 모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이다 지. 아니에요. 레모나가. 와, 특히 진짜 내 사랑하는 내 울타리 내 식구들하고 같이 오손도손 앉아서 하나씩 드시면 진짜 웃으면서 기분 좋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어디 지역에 놀러 가면은 딱히 마땅히 그렇게 살 게 뭐 건어물이나 아니면은 그런 거는 또 대부분도 많이들 하잖아. 근데 이렇게 가끔씩 조금은 특별해 보이는 이런 간식들로 선물하면 되게 기분 좋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기분이 좋아지는 선물 추천합니다.
자, 오늘 원주 복숭아 빵이라고 하는 친구를 한번 먹어보았는데요. 요게 빵이라고 부르는데 복숭아 만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만주 같은 식감이긴 한데요. 맛은 복숭아 맛이 안 나고 차도 맛이 나는 만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폭이 너무 예쁘고요. 선물로 받으면 너무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 7개가 들어있는데 가격은 12,000원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뭐 좀 저렴하면 더 좋겠어. 조금만 더 저렴했으면 좋겠어. 12,000원 네. 솔직히 조금 비싼 듯 합니다 저는. 네. 자, 마니님은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엄청 신박했습니다. 복숭아 향이 나는 복숭아 빵이라니. 근데 먹어보니까 자두 맛은 나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쯤 저희는 기억나고 또 가게 되면 또 먹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네. 한 두어 박스 더 사가지고 네네네. 선물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네, 나눔하고 싶네요. 근데 혹시나 맛이 없을까봐 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인터넷으로도 구입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쵸. 날짜 그 확인하시고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또 속초 놀러 가시면 중앙시장 놀러 가시면 한번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네. 부자 되시고 아프지 마시고 제이마마니 구독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 친구들 안녕.